아, 예, 반갑습니다. 저에게 시계 팔찌를 사달라는데 어떡합니까? 정확히 금액도 얘기했어. 18K, 200만 원 선이라 그랬거든요. 이모가 팔찌를 산게 부러웠나 봐요. 나한테 18K 시계를 사달라고 하더라. 스파크 팔찌가 뭐예요? 시계 팔찌라고 그랬는데. 아, 이거 어떻습니까? 예진님이 보기엔 이거 어떻습니까? 아, 너무 장난감 같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또 괜찮은데? 그죠? 59년생인데 이게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쁜데 어머니 고급진 시계를 사라고? 고급진 게 뭔데? 어떤 게 고급져 보입니까? 오프라인에서 사면 더 비싸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현금 아니었어. 정확히 얘기했어. 이모가 200만 원짜리 시계 팔찌를 있다고 하더라고. 이쁘더라. 정확히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생일 언젠데? 아, 7월. 아, 지금 사달라고? 그래, 지금 사면 좋지. 요런 느낌. 아, 그래, 그럼 미리 받을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아, 오프라인 매장을 가자, 차라리. 아, 인터넷에서 사면 더 싸지 않나요? 제가 모든 걸 경험해본 결과, 어딜 가서 사는 것보다 인터넷이 좋은 것 같아요. 스칼렘보다 싼 팔찌 아닙니까, 이거? 반 팔찌. 어떤 걸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오프라인에서 디자인을 보고 인터넷에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오프라인에서 산다. 아, 보통 비싸더라고요, 오프라인이. 그거 맞지. 아이템 한 부위보다 싸긴 하지. 아이템보다 아주 저렴한 가격 아닙니까? 내 장갑하라도 이거 두 개는 사겠구만. 아, 전화해봐야겠구만. 엄마, 내가 실을 물어봤는데, 직접 가서 보고 사래. 이모 그거 보고 이모가 얼마짜리라 그랬어? 이모 200만 원짜리야? 엄마는 250짜리 산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200. 엄마 잘 되는 거 사야지. 뭐라고? 200만 원 잘 되는 거 사야지. 왜? 에이, 우리 아들이 사는데 너무 비싸서 사면 그렇지. 언제 갈 거예요? 언제, 이모 언제, 조만간에 얼마 있으면 와. 요새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엄마가 생기고 가서 사면 되잖아. 엄마가 원하는 거 사는 살거 아니? 언제 갈 거예요? 그래, 조만간에 네가 시간 내서 그럼 날 잡아. 엄마 아무 때나 가면 되니까. 지금 가. 아, 지금 뭘 가? 그럼 내일 가. 내일. 그렇게 빨리? 그래, 알았어. 내일 언제? 말만 들어도 고맙지. 내일 언제? 어? 내일? 내일. 근데 장어도 한번 먹을까? 그러면 나가는 길에? 아니, 내일 언제, 엄마? 시간 안 돼? 이모한테 자세히 물어보고 엄마가 전화할게. 내일 몇 시? 내일 몇 시? 너몇 시에 일어날 거야? 밥 먹을 시간에 나가서 뭐 먹든지 해야지. 점심 때 가던가요? 어? 한 12시쯤 가던가요? 12시쯤? 네, 알았어. 번호. 어? 해결했습니다. 심리 분석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거 무슨 심리입니까?
250 이상짜리를 사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점심이나 한끼 사야 되겠고, 막 장으로 내가. 이거 맞습니까? 아니, 내가 카드가 300만 원이 걸릴 줄 모르거든요? 이거 맞다. 왜? 왜? 내일 가는 게 아니라 이모 어. 며칠 있으면 올 거야. 그러면 이모랑 같이 가야지. 디자인이 그 이모 한게 이쁜 게 있어. 그걸 보고 있으면 하는 거지. 아니, 왜 이모는 왜? 어? 이모는 왜? 이모 그 팔찌가 너무 이뻐. 똑같은 거 산다고? 가서 엄마 마음에 드는 거 사야지. 아니 이모 것도 자세히 지금 보지는 못한 것 같아서 아니, 이모 이모 가격도 거랑 무슨 보고. 상관이요? 이모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엄마가 어차피 이쁜 거 고를 거 아니고. 그래 알았어 일단 이모하고 전화 한번 해볼게 알았어 알았어. 심리 분석가, 이거 무슨 이유입니까? 심리 부탁드립니다. 예. 아, 250에서 이모 앞에서 사고 싶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심리를 분석하기 이거 쉽지 않구만. 뭘 골라야 할지 몰라서 이모한테서 도움을 받고 싶은 거다. 이모 앞에서 사고 싶은 거다. 그렇구만. 이거 다시 전화해서 이모 오면 가자 그래야 되겠구만. 아, 이거 200만 원짜리 얼마나 한다고? 스칼렛님 반값 돈 내는 거야. 이모 올 때가 엄마. 이모 언제 오냐고? 이모 오면 가자고. 그래. 미리 알려줘. 그래, 알았어. 그게 나을 것 같아. 언제 온대? 날짜 봐야 된대. 이모가 지금 잠자다가 전화가 왔더라고. 알았어. 어이? 오케이. 여러분의 심리 분석으로 통하여 해결했습니다. 오케이.